저번 시간에 어떤 거 배웠었죠? 마지막 부분 기억나나요? 심플로 간단한 법칙들. 뭐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오해 법칙이 있었고 두 번째가 커패스터가 있었죠. 자, 그걸 연장선상에서 한번 다시 우리 전류와 전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게 전선이에요, 전선. 전류는 전선을 따라 흐르죠. 그런 다음에 전선에는 굉장히 많은 뭐가 있죠? 금속은 물리 시간이긴 한데 금속은 굉장히 많은 금속 원자 핵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전자가 있죠. 전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미컨덕터, 어떤 인슐레이터, 예를 들어서 어떤 게가 있을까요? 부도체가 있다. 부도체 예를 들어서 탄소가 있다. 또는 산소가 있다. 수소가 있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는 뭘로 결합하죠? 전자 공유 결합으로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 원자핵과 이 원자핵 사이에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 전자는 이거의 결합에 꼭 필요한 전자예요. 따라서 그 전자는 어디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분리가 되면은 산소와 수소로 분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도체예요. 부도체, 인슐레이터. 하지만은 금속은 약간 틀려요. 금속은 그런 전자가 아니고 원자핵들이 서로 배치가 돼 있고 그 사이에 물론 모두 전자는 아니에요. 가장 최외곽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돼요. 그걸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부르게 되죠. 이런 자유전자들이 떠다녀요. 정말 떠다녀요. 자유롭게 이렇게 무작위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따라서 이거의 총 넷플로우 쪽을 봤을 때 전자는 들어가는 게 없고 나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간 숫자와 나간 숫자가 같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특정 전위차를 걸게 되면은 전자가 흐르게 돼요. 왜냐하면 전에 끌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자들의 전하량을 Q라고 했을 때 델타 Q라 함은 어떤 단위 면적을 두고 이렇게 잘랐을 때 자른 게 아니고 이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전자가 특정 전자들이 많이 있겠죠? 특정 전자들이 전하량이 이렇게 이동하면은 근데 이 흐른다는 게한 개, 두개 흐르면은 이게 얼마 동안이란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을 우린 전류라고 정의하게 돼요. 이건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 유닛은 쿨롱 퍼 뭐죠? 세컨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암페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엔 전하량이 먼저 나왔어요. 전자를 발견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전자를 찾아보니까 그 전자는 대략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고. 그러면 과연 1쿨롱은 몇 개의 전자일까요? 쉽죠? 1 나누기 QE. 정확하게 하면은 1쿨롱 나누기 QE를 하게 되면은 대략 6.24 여기 10의 18승 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2.1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도선이 있는데 이런 도선의 자유전자의 개수가 대략
13승이 아니고 10m당 12.29승계의 전자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퍼 세컨으로 움직인다고 쳐요. 굉장히 느리죠. 19.9 마이크로미터 퍼 세컨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의 길이를 1m, 그리고 이것의 다이아미터가 길이는 당연히 2R이겠죠. ER이 2mm일 때 이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까가 문제예요. 자,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이 문제, 뭐 전류 문제는 커런트예요. 이거에 흐르는 커런트는 몇 암페어일까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문제풀이 계산하기 전에 실제로 이제 개념을 가져보죠. 이 19.9 곱하기 10^6 미터 퍼 세컨이라는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미터 전자가, 자, 여기 전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 전자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1m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길이를 속도로 나눠야겠죠.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1m 나누기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유닛 서로 상쇄되고 단위 세컨은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이거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14시간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전자가 들어가면은 이 전자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14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저기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전등이 바로 켜질까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전기를 딱 켜는 순간 이게 들어가서 여기 램프가 있으면 여기까지 가서 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하수도관 생각하면 돼요. 상하수도관의 물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만은 물을 밀자마자 반대편에서 나오죠. 이것들은 서로 밀려가는 거예요. 비어있는 전자가 없어요. 가득 차 있는 상수도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따라서 여기 전자가 들어갈 때마다 여기 전자가 하나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 전기가 켜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커런트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 물론 더 쉬운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다양한 학생도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단위 길이당 몇 개의 일렉트론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우리는 전자의 밀도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전선의 체적을 알고 있죠. 길이 알고 있고 단면적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단위가 뭐죠? 단위가? 자, 단위 길이당이니까, 단위 길이당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일렉트론 퍼 미터가 되겠죠? 두 번째,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속도를 묻는 거죠. 이건 우리 알고 있어요. 여기 19.9. 단위가 뭐죠? 미터 퍼 세컨이죠. 미터 퍼 세컨. 자, 그리고 세 번째, 각각 일렉트론, 자, 이건 우리 일렉트론의 차지가 얼마냐? 단위가 뭐죠? 쿨롱. 쿨롱 퍼 일렉트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온 값들을 1번 곱하기 2번 곱하기 3번으로 하면은 단위가 뭐가 되죠? 쿨롱 퍼 세컨이 되죠. 쿨롱 퍼 세컨. 쿨롱 퍼 세컨은 단위가 암페어죠. 너무 쉽더라도 이해해줘요. 처음이니까 쉽게 가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보죠. 단위 길이당 일렉트론 어떻게 될까요? N 곱하기 2πr 인가요? 아니죠. πr 제곱. 원래는 길이를 곱해야 되죠. 그런데 묻는 게 단위 길이당이죠. 따라서 나누기 L을 하면은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럼 결국 N 곱하기 πr 제곱이 돼요. 이 값이 얼마냐면은 대략 3.14 곱하기 10의 23승 일렉트론 퍼 미터가 돼요. 두 번째, 속도는 얼마죠?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퍼 세컨. 세 번째, 각각 일렉트론의 차지는 얼마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퍼 일렉트론이 돼요. 이걸 다 곱하면은 이건 어디까지는 이그잼플이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1암페어가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워밍업이에요. 쉽죠? 전기공학은 쉬워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막 이런 걸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센스를 가지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름이 2mm짜리인 전선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암페어도 현실적인 숫자예요. 1암페어 쓰는 회로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전자가 이 속도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전등, 전열기기 전부 다 흐르는 전자의 속도는 거의 대략 20마이크론 퍼 세컨. 그렇죠. 1초에 20마이크론 가는 거예요. 20마이크론이면 감이 잘 안 오죠. 우리 머리카락 굵기가 얼마쯤 될까요? 물론 나이에 따라 틀려요. 여러분들은 좀 굵을 수도 있어요. 대략 50마이크론 내외예요. 종이 한 장이 대략 50마이크론 내외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2초 흐르는 동안 이 종이 한 장을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느리지만은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사실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거였어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한국식 발음으로는 키리히오 커런트 로, KCL이라고 불러요. 원래 발음은 뭘까 찾아보니까 커커 커런트 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모든 한글 번역판에 키리히오프라고 돼 있었고 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키리히오 커런트 로랑 키리히오 볼티지 로, KCL, KBL이라고 부르는 약자를 많이 쓸 건데 앞으로 이두 가지가 여러분 회로 해석의 기본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예요. 거의 다 이걸로부터 비롯된 거고.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죠.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이거 뭐죠? 그렇죠, 볼티지 소스죠. 이건 뭐죠? 저항이죠, 레지스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회로가 돼 있으면은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렇죠? 전류 시계 방향. 전자는 어떻게 갈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러면은 여기 가만히 누가 서가지고 여기 지나가는 전류 숫자를 전자의 숫자를 재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전자의 숫자를 어떻게 재냐면은 델타 Q 원 단위 시간당 어떤 특정 시간당 전자의 숫자를 재면은 전자 숫자를 세면은 거기에 흐르는 전하량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전자가 이렇게 가서 여기 카운트 2두 번째 사람이 재고 있어요. 이때 전하를 델타 Q2 오버 델타 T라고 하죠.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했었죠. 카운트 1과 카운트 2는 숫자가 뭐가 많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전자가 나갔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저항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생각해 보면은 왠지 전류가 저항을 흐르는 뭔가 소진돼요. 그렇죠? 배웠죠. 뭔가 소진되는 거 배웠죠. 파워가 소진된다던가 그랬죠. 따라서 뭔가가 소진됐으니까 카운트 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또 이걸 흐른다면 이게 더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 둘은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왜 당연한 얘기죠? 항상 우리가 이 회로를 생각할 때는 이 선, 전선은 상하수도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하수도관에 누수가 있지 않은 이상은 들어온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은 같죠. 전하량이 보존되죠. 따라서 카운터와 카운트는 같고, 그 말인즉슨 델타 Q1 오버 델타 T는 델타 Q2 오버 델타 T와 같게 되고, 그 말은 여기는 전류를 I1, 여기는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I1은 I2와 같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자 알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전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울 전기공학이나 다음 학기에 배울 전자공학의 영역에서는 전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를 볼까요? 자, 똑같은 원리예요. 카운트 1과 카운트 2. 자, 카운트 1 쟀어요. 여기를 지나가는 거를 Q1이라고 해보죠. 여기 지나간 거를 Q2라고 해보죠. 여기 지나간 거를 Q3라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죠? Q1은 Q2와 같게 되죠. Q2와 같게 되죠. Q2와 같게 돼. 그러다가 여길 잰다고 해보죠. 여기 아니고 여기. 여길 재보죠. 끝단. 그럼 이거는 Q3와 같아야 되는데 Q3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전자가 이렇게 전자 흘러가다가 여기 끝단에 만났어요. 전선이 끝났어요. 그럼 전자는 어디로 가죠? 전자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이게 상하수도관과 틀린 게 상하수도관은 이 끝단이 열려 있으면 세 줄줄 세죠. 하지만 전자는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얘기한 건 자유전자는 어디까지나 금속 원자 핵들이 있을 때만 이것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지 이 원자 핵이 끝나는 이 지점에서는 전자가 나가지 못해요. 따라서 전선이 끝단에서는 전자가 나가지 못하고 따라서 Q3는 0이 되게 돼요. 그 말은 Q1과 Q2 모두 0이 되고 뭔 뜻이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 배웠던 스위치가 열려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그냥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기서 다른 명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명제는 전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이거의 반대말이긴 하지만은 회로가 열려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말인즉슨 우리 역이 대우 배죠. 역이 대우. 역이 대우. 대우는 역과 역을 충돌시키면 명제가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항상 회로는 클로즈 서킷, 닫힌 열려있는 회로는 절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후에 다양한 회로 문제를 보면서 혼란에 빠질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쳐보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회로 해석할 때 이거를 I1, I2, I3로 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I3를 도저히 못 풀겠다고. 왜냐하면 이거 미지수가 3개면 핵식이 안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간단하게 I3는 얼마가 될까요? I3는 0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간단한 건데 회로가 약간씩 꼬이기 시작하면 그걸 쉽게 잊어요. 하지만 전선이 이렇게 끝나 있으면 전류는 무조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 점점 이제 KCL에 다가가고 있어요. 자, 이제는 저항이 3개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생각이 나죠. 뭐 그거 비슷한 거긴 한데 그까지 우리 그까지 가지도 않을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까지 가려면은. 지금은 간단하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무슨 식이 나오겠죠? 상수도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I1이라는 전류가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와서 세 개의 저항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I1은 I2 플러스 I3 플러스 I4. 너무 당연하죠? 여기까지 당연한 거예요. 자, 왜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자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자가 이 회로상에서 갈 곳이 없어요. 전자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대긴 하지만은 여기서 나온 전자들 이 세 개로 갈리게 되겠죠. 따라서 이 세 개를 지나는 전자의 합은 원래 들어온 원류, 원래 전자의 합과 같게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젠 조금만 바꿔보죠. 자, 현재 보이는 이 그림은 여기 있는 이 회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여기 중앙 부분, 이 부분만 잘라서 표현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나요? 자, I1이라는 전류가 들어와서 I2, I3, I4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우리가 딱 뭔가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죠. I1은 I2 플러스 I3 플러스 I4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걸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보죠. 우리는 왜냐면 대학생이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인바운드 하면 들어 이 점에 대해서 들어온 전류를 마이너스라고 하고 나가는 전류를 플러스라고 생각해 보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예요. 이 노드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식이 성립이 되냐면은 자, I1은 들어오는 걸까요? 나가는 걸까요?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I1. I2는 뭐죠? 나가죠. 나가니까 플러스 I2 플러스 마찬가지로 I3 플러스 I4. 자, KCL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특정 노드에 대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 0. 그러면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런 노드가 있다고 쳐보죠. 이건 이 노드 어떤 특정 회로의 한 노드를 표시한 거예요. 잘라가지고 자, 그때 여기서 I1, I2, I3, I4가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때 식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 플러스 I3, 플러스 I4 이렇게 되겠죠. 합은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KCL이에요. 이게 키리오 크란드로예요. 노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니까 나가는 전류의 합이라고 했죠. 따라 들어오는 거는 마이너스를 두는 거예요. 나가는 건 플러스, 들어오는 거는 마이너스. 전체 합은 0. 이게 KCL이에요. 이 모든 게 제일 처음 나왔던 명제 있죠. 전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자, 이 회로 이제 갑자기 뭐가 많아졌어요. 이쯤 되면 이제 패닉이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KCL은 중간에 내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게
노드에 대해서 보는 거라고 했었죠. 노드가 중요해요. 이 회로는 노드가 총몇개 있을까요? 몇 개죠, 노드가? 네 개? 세 개죠, 세 개. 노드가 그냥 그릴게요. 노드 A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노드 B가 있어요. 그리고 노드 C가 있어요. 자, 노드 D가 있어요. 이건 맞나요? 아니죠. 노드 D는 노드 B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회로는 노드 세 개가 있고 노드를 찾은 다음에 KCL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문제는 주어지지 않았죠. 문제는 이 회로에 나오는 모든 전류를 구하세요예요. 자, 그럼 해보죠. 뭐부터 해볼까요? A, B, C니까 A부터 해볼까요, 그냥? 노드 A에 대해서.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노드 A에 대해서 KCL을 해보자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노드에 KCL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I0부터 시작해볼까요? I0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나가는 거니까 플러스죠. I0, 플러스 I0. 그 다음에 I1은 플러스, 플러스 I2는 제로가 되게 돼요. 노드 B로 보죠. 노드 B는 조금 복잡하죠. I0부터 해볼까요? I0는 뭐죠? 이제는 마이너스죠. 이게 이제 KCL의 좀 혼란스러운 점인데 왜 여기서는 I0가 플러스고 왜 여기 마이너스일까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I0니까 플러스 해야지 똑같이. 그게 아니고 항상 노드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노드 A에 대해서 봤을 때는 I0는 나가는 거지만은 노드 B에 대해서는 I0는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I0나 I1이나 I2 모두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나가는 건 뭐가 있죠? 또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 IS가 있죠. IS 들어오고 또 뭐가 있죠? 플러스 I3 마지막 항이 플러스 I4가 되죠. 합은 0이 되는 거예요. 자, 풀어보죠, 그냥. I0는 0.5고, I1은 모르죠. I2는 2죠. 0. 따라서 I1은 얼마죠? 마이너스 2.5A예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럼 여기서?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 여기 흰색 화살표로 그린 거는 우리가 지정한 거예요. 이 방향을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죠. 실제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흐르는 전류의 양은 실제로 흐르는 전류의 양은 이 방향으로 0.5A, 이 방향으로 2A. 따라서 이 방향으로 2.5A가 흐르는 거예요. 세팅했던 기준되는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노드 비 한번 풀어보죠.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자세히 유심히 보면은 이거 세 개의 합이 0이죠. 따라서 이거 세 개의 합은 0이에요. IS는 모르죠. 마이너스 IS 플러스 I3는 7A, I4는 마이너스 1A. 합은 제로. 따라서 IS는 6A죠. 끝났죠. 그래서 회로에서 끝났죠.
이런 회로가 있다고 적었죠. 굉장히 불확실해요. 지금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문제는 퀘스천이 IS가 뭐냐예요? IS가 질문. 어떻게 볼까요? 아까와 같이 식을 세우기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은 우린 지금 두 개의 전류값만 알고 있지. 여기 흐른 전류, 여기 흐른 전류, 여기 흐른 전류를 알 수가 없죠.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한 개념이 슈퍼노드란 개념을 고안했어요. 슈퍼노드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전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전류에 관심이 있고 사실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를 끊어서 이거를 하나의 노드로 치환시킬 수가 있겠죠. 가령 이 노드를 노드 A, 노드 B, 노드 C라고 했을 때 이거 둘다 A, B, C는 non-trivial 노드죠. 노드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을 경우 이걸 그냥 하나의 노드 치환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은박지로 싸듯이 한번 딱 싸면은 노드 A, 노드 B, 노드 C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여기 노드 A, B, C. 이렇게 회로의 일부분을 하나의 노드로 쌓아서 점으로 만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퍼노드라고 부르게 돼요. 정확하게 정의는 특정 영역을 하나의 노드로 컨시더 간주하는 거예요. 그걸 슈퍼노드라고 부르게 돼요. 자, 여기까지 KCL을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질문 있나요? 제 수강생들이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시작하는 곳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 레일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롤링볼 스컬프처라 많이 부르는데 이런 모양이죠. 다 가장 공이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까지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오게 돼요. 관심 있으면 여기 가서 구매도 될 거예요, 아마. 주로 개인은 사지 않아요. 어디서 살까요? 공항이나 관공서 같은 로비에 설치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